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의 이유만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족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금자리를 옮기시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로우라이즈 타입의 열기 상당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민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에서는 오퍼가 30개에서 40개 이상 들어오면서 경쟁하는 곳이 흔해졌습니다. 자, 경쟁에서 탈락이 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당장 구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공사 기간도 1, 2년 이내로 짧은 분양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세일 중이거나 앞으로 2차, 3차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인 프리홀드 타운홈과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 타운하우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 GTA 내에 있지만 작년 대비 25% 육박하게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신 많은 교민분들께서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의 이유만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족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금자리를 옮기시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라면 제 가족과 가고 싶은 곳, 손님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곳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자, 요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틀리 타운은요, 행정구역상 토론토에 위치해 있고요, 방 4개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90만 불 미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에글링턴 길을 따라서 동서로 이동하는 경전철역 바로 앞에 들어오는데요. 영 스트릿에서 동쪽으로 여덟 번째 정거장인 슬로안역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대각선 길 건너편에 기존 아웃도어 몰의 재개발 계획으로 향후 3,700여 세대가 10개의 주상복합 타워가 들어와서 주거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돈밀과 에글링턴에서 개발하는 크로스타운이라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4, 5년 전에 분양을 했던 주변 콘도가 크로스타운의 개발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호재는 언제나 그 지역에서 먼저 분양을 했던 프로젝트의 구매자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자, 개발사는 에메랄드 파크, 이 콘도, 그리고 이번에는 센터코트와 협업을 하며 에잇 웰슬리 콘도에 참여를 한 바지스에서 맡았습니다. 자, 모델을 정하시면요, 취향에 맞게 내부 레이아웃을 살짝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기타 간략한 정보를 적어놨고요. LRT가 다니기 시작하면 이 가격으로는 구입이 힘들겠죠. 다음은 번에 들어오는 이버크 모던 타운입니다. 작년 하반기 1차 분양을 했고요. 현재 잔여 물량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곧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치는 번의 러더포드 로드 그 북쪽에 들어오는 현대식 럭셔리 단지입니다. 자, 개발사는 로우라이즈 건설로 유명한 그 트레이저 힐 홈스에서 맡았고요. 주변으로 녹지공원과 우수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단지에서 10여 분 만에 메트로폴리탄 센터까지 가실 수 있는 거리이고요. 고속도로 400, 407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5,000불 추가 시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도를 클릭해서 보시거나 영상 후에 나오는 화면을 클릭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곳은 개발사가 동일합니다. 자, 아르체토인데요. 자, 메이저 맥켄지와 파인밸리 드라이브 남동쪽 코너에 90여 개의 가구가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자, 말링 스프링스와 그레이브룩 리얼티 파트너가 공동 개발하는 단지이고요. 3베드 이상 1800 스퀘어 핏에서 2500여 스퀘어 핏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격은 106만 불 정도 시작하고요. 1월 28일 더욱 자세한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빌리 역시 아르셰토와 동일한 개발사이고요. 단지가 좀더 큰데요. 170여 가구가 들어오고 3베드 이상 1800여 스퀘어핏부터 2400여 스퀘어핏의 사이즈로 이루어집니다. 가격도 106만 불로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오시면 보이는 그 코넬루지 7차입니다. 자, 코넬루지는 마캄 지역의 가장 성공적인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로 2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단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이웨이 7 위쪽에 자리하고 그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큰 도시공원 중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영 패밀리들이 코넬 루지는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커뮤니티 센터, 병원 단위가 가까이 있고 새로 디자인되는 그 버스 터미널이 병원 옆으로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YRT의 현재 노선과 미래의 노선들을 보면 모든 지역이 한층 더 가깝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워킹 트레일과 공원들이 있고요. 물론 407 고속도로 진입도 상당히 가깝고요. GO 트레인으로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30여 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지는 타운홈과 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홈은 1900여 스퀘어핏에서 2400여 스퀘어핏으로 싱글, 더블 가라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단독주택은 3300 스퀘어핏 이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현재 잔여 물량과 일주일 후에 새로운 물량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만불 비자카드까지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저는 덤으로 주는 만불 비자카드가 더 땡기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의 마지막입니다. 리치몬드 힐에서 255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온타리오 탑 빌더이죠. 자, 우리에게도 콘도 빌더로 많이 알려진 플라자의 킹이스트 에스테이트입니다. 총 255세대가 들어오고요. 현재 분양된 블록에서 잔여 물량이 아주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타운홈과 단독주택, 그리고 세미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타운홈의 크기는 약 2000여 스퀘어핏부터 시작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단독주택이나 타운홈도 그렇습니다. 여기 킹 이스트 에스테이트 타운홈은요, 약 9만 불 상당의 업그레이드를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자, 온타리오 탑 빌더 플라자 업그레이드 생각만으로도 훈훈해집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옆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지만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뒤에 흐르고 있는 영상은 타운홈의 내부입니다. 자, 여기에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가정에서는 콘도형 타운하우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킹 이스트 에스테이트의 길 건너편 쪽으로 들어오는 12오크 타운홈입니다. 자, 여기는 멋있는 모델홈이 현장에 만들어져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데요. 자, 1월 들어서면서 3차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콘도 타운하우스지만 관리비가 일반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의 관리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도 대단지 내에 놓이게 되거나 하면 조경이나 제설 작업 등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론토에서 보는 그 스택트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1층에는 차고 2층에는 2층과 그리고 3층을 사용합니다. 자, 파킹은 구입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요. 차량 하나는 가라지에, 하나는 밖에 두 대의 파킹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핀치길을 따라서 404 하이웨이 동쪽으로 그 빅토리아 파크 에비뉴가 만나는 곳 북쪽에 들어서는 빅토리아 가든 타운홈입니다. 자, 원베드부터 쓰리베드까지의 옵션을 갖춘 타운홈인데요. 49만 불부터 시작되고 파킹과 락커는 현재 50% 할인된 가격인 25,000불 그리고 2,50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눈에 띌만한 인센티브로는 스마트홈 패키지가 들어가고요. 1년 관리비 무료 혜택과 블라인드 설치를 무료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HRV 시스템이라고 해서 Heat Recovery Ventilator인데요. 겨울철 내부의 습도가 높지 않게 습도를 조절해주고 프레시한 공기를 집 내부로 공급을 합니다. 열 손실도 이제 줄여주어서 유틸리티 빌도 그 낮아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관리비도 스퀘어핏당 24센트로 뭐 1000 스퀘어핏이면 240불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토론토부터 위로 올라오시면서 보셨는데요. 공통적인 거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와, 많이 올랐네. 이거 말고요. 바로 어딜 가나 교통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세상이 가까워진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그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GTA가 그 지형이 바둑판처럼 길이 나 있다는 것이죠. 개발되고 다양해지는 교통 인프라로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GTA 내에서
멀다고 느껴지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들의 세일즈 센터는 방문도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무조건 예약제입니다. 또한 대부분 버추얼로 화상으로 손님들께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금, 잔금, 뭐 납입 스케줄이나 도면, 안내 책자 등 기타 상담을 받고 싶으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분양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Future Value, 미래 가치를 산정한 것이니까요. 자, 오늘 분양해서 내일 완공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했다면 쌀 수가 없을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것이 리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 브랜드 B사나 L사의 세단 승용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10년 전에도 3000cc급 모델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브랜드의 라인에서 3000cc급 세단 승용차가 5년 정도 된 중고로 나온 차량이 있고 2021년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요? 오래된 차량이라면 고장 등으로 인한 부품 교체, 유지 비용, 보험료 등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많은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그 니드를 반영해서 차량의 편의시설도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전이나 연료 효율 등이 개선된 새 차를 모두 좋아하실 겁니다. 고쳐 쓰고 리폼도 하고 인테리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살면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가지는 장점이 주거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 경쟁력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공간의 활용도를 개선하며 공기 흐름 등을 컨트롤해서 건물의 수명이나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빌더들의 노력은 구매자들의 니드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우라이즈 타입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신다면 과열되어 가고 있는 리세일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다소 짧은 로우라이즈 분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계약금, 중도금만 납입하시고 목돈을 마련하면서 자금 운용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도 이런 시장에서 집을 장만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지도를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편하게 보시기 원하시거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스케줄, 도면, 안내 책자 등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손님들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즘 콘도마켓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작년 시즌 엔딩 때부터 매물들을 걷어들이거나 오퍼 날짜를 정하는 유닛도 있고 예전 가격으로 내놓는 매물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운타운 콘도 리스팅과 쇼잉을 활발하게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로나 할인은 할인 세일은 끝났다라고 몸소 체험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작은 작은 유닛부터 시작이지만 점점 사이즈가 큰 유닛들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나봐야 하는 게 바닥이고 언제나 지금이 제일 싸다고요. 40년간의 경제 그래프를 보면 굴곡은 있지만 경제는 성장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다음번에는 다운타운 모든 디스트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 딱 그 중앙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콘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팡 채널을 구독하셔서 꼭 빠른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